안녕하세요. 심생각의 이명준입니다. 햇빛을 받아서 잎들이 갈색으로 변해 비닐하우스 가운데 그늘 옮겨주었던 자보금과 부추금들인데요.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녹색의 잎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서 오늘 한 곳에 심은 그릇에서 꺼내어 크게 자랄 수 있게 각 포트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삽목구 뿌리가 나와서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흙채로 그릇에서 꺼내줍니다. 꺼내준 자보금과 부초금들을 모두 포트화분에 심어주었는데요. 뿌리가 흙에 잘 활착될 수 있게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상토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물을 듬뿍 주었고요. 일부 다육이들은 녹색의 잎이 많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분갈이한 다육이들을 햇빛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작은 이중 차각막 하우스 안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햇빛으로 화상을 입지 않게 이중 차각막 하우스로 다육이를 옮겨주었고요. 앞으로 이곳에서 잎이 타지 않고 튼튼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간이 지나서 이 자구들이 커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